가끔 여러분들이, 아, 선생님, 요즘 저는 공부 안 해요. 공부하는 걸 멈췄어요. 이러면 곤란하죠. 하던 게 있어야 멈추죠. 그죠? 계속 하던 게 있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공부는 졸라 빡세.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. 너희가 가볍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야, 이게. 정말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. 진지하게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락 말락해. 근데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, 네, 나쁜 결과는 너무너무 쉽게 나와, 이게. 어쨌든 10명 중에 한 명만 살려주는 게임이잖아요, 이건. 9명은 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니까. 물론, 뭐, 경기도권 가고 지방 가면서도 만족스러워 하는 애들도 있겠죠. 근데 걔 서울 보내준다 그러면 안갈것 같니? 무조건 서울 가지? 미쳤다고 강원도 가겠어요? 걔뭐 감자가 먹고 싶어서 강원도 간건 아닐 거 아니야.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항상 감자를 먹고 자랐다고 했는데. 어찌됐건. 기왕이면 서울 살고 있으면 집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. 집앞 아니어도 서울이면 좋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쪽 경기도 쪽에 대학이 거의 없잖아. 그렇죠? 일산 쪽에 거의 대학이 없으니까. 뭐 가까운 경기도권 대학도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안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